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댓글창에 막 스팸 댓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광경을 꽤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종류는 많아요. 야한 쪽으로 조금 요런 것들이 많긴 한데, 최근 들어 제가 스마트폰 리뷰나 전자기기 리뷰들을 하고 나서부터 이런 댓글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놈의 폰 체크업이 뭔데 그렇게 유명해? 전자기기 리뷰를 한 것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기계다 싶은 영상에는 죄다 이 댓글로 도배를 해놨어. 폰업 어디서 하는 건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면 되나요? 그걸 왜 내 영상 댓글에서 물어보고 앉아있어? 여기서 물어보면 누가 답장해줘? 그래서 오늘은 이 JJ의 리얼리 뷰, 이놈의 폰업, 휴대폰을 저렴하면서 뭐 가격 비교를 잘해주고 얼마나 싸게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TV. 처음에 이 폰업이라는 회사인지 뭐 어플인지 그냥 뭐 대수롭지 않았어요. 아, 또 그냥 성인 사이트 홍보하려고 왔구나 그랬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핸드폰을 바꿀 때 쓰면 유용한 앱이래. 그래서 뭐 인트로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댓글 내용이 제각기에 다 달라요. 아, 이걸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 플레이스토어 하는 경로까지 알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저도 이번에 폰 바꾸려고 발품 겁나 하다가 유명하길래 들어가 봤는데 완전 싸게 개놀랬어요. 다들 폰업 아셨구나. 다 아는데 여기다 뭐하러 쓰냐고. 그놈의 폰업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폰업 검색해봅시다. 이거 같은데? 휴대폰 최저가 간편 구매, 댓글로 광고를 싸질르는 거랑 내용이 같죠? 폰업이라는 이 어플은 유튜브 스팸 댓글로만 거의 광고를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솔직히 이거를 누가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궁금해갖고 보는 사람 있겠냐고, 나 같은 사람 아니면은. 그래서 일단은 설치를 눌러놓고 리뷰를 좀 봅시다. 할부 원금 외에 단말기 할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말기 할부금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동네 주변 돌아다니면서 발품 파세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너무 편하고 좋네요. 앱은 보기 좋고 일사천리에 친구랑 와이프도 추천해줬습니다. 어플 자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기 간편해서 굳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개통이 가능한 점에서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장 방문하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사 정말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는데, 여기 보면은 유튜브 댓글창에서 광고하는 거 역겹다. 근데 나도 사실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진짜로 자신이 있으면은 광고를 괜찮게 제작을 해서 유튜브 광고나 뭐 SNS 광고를 태우던가. 솔직히 구독자 입장에서 댓글을 볼 때도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있고, 유튜버들이 볼 때도 대여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혈압이 자꾸 올라갈 것 같다. 최악임. 광고 좀 적당히 하세요. 상도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광고랑 비슷하게 이모티콘을 남겨갖고 팬 댓글 광고하는 것처럼 남겨주셨어요. 아 사이다다 사이다. 자 열기 갑시다. 휴대폰 최저가 간편 구매 폰 업. 자 그래서 보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로그인을 해야 또 할 수 있는 회원 가입하자. 아이디 중복 확인. 사용 가능한 아이디. 지금 아이폰 14을 사전 예약 중입니다. 매장 돌아다니며 비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휴대폰도 편하게 어플로 구매하세요. 휴대폰 구매는 뭐 삼성이든 애플이건 그 사이트 가서 주문하면 옵니다. 자급제를 쓰는 게 좋더라고요. 사실 통신사 할인을 받아서 싸게 사면 좋기는 하지만 나중에 되팔 때 조금 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있고, 뭐 할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요금제는 비싼 거 쓰라 그러고 막 이것저것 안 좋은 경험을 조금 몇 번 했거든요. 메뉴를 봅시다. 계정관리, 개통 및 가입 정보가 있고 신청 내용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게 뭐야? 뭐 최저가를 비교해보고 살 수 있다며. 뭐 최저가 비교 이런 탭이 하나도 없어. 휴대폰 개통을 눌러볼까요? 통신사 선택. 일단은 SK로 한번 가봅시다. SK로 가보고 유형 선택, 신규 가입. 먼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4부터 가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촬영한 날짜 기준으로 아이폰 14의 사전 예약이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가격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들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최신 폰이 아니고 그 전 단계 폰들은 공시 지원금이 마이너스 11만원 나오고요. 폰업 지원금이 26만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총 37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는 그냥 단말기 대리점 가도 어디에 가나 이 정도는 다 깎아주지 않나? 솔직히 1년 지난 모델을 지금에서 살 거면은요, 아니 인터넷에서 그냥 자급제 핸드폰 딱 할인해서 사는 뭐 그런 거를 구매를 하든가 인터넷 최저가를 알아보고 사든가,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중고거래 해갖고 사겠어. 1년 지난 건데 좀 깔끔한 거. 아이폰이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갤럭시 한번 봅시다. G 플립 4가 135만원, 폴드 4가 199만 8700원. 뭐 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256기가로. 단말기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슝 거 같은 경우에는 꽤나 할인이 들어와요.
공시지원금이 마이너스 48만원, 거의 50만원 가까이에다가 폰업에서 할인을 해주는 금액이 24만원이 추가가 돼서 이자 한 달에 3,336원까지 포함해서 총 다 해가지고 56,615원. 결론적으로 64만원을 자급제 그냥 기기 생폰으로 사는 것보다 싸게 얻을 수 있다. SK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거는 통신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LG U+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에 똑같은 조건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LG U+는 공시지원금 50만원에다가 폰업에서 할인을 거의 30만원 가까이 29만 5천원 해줘가지고 할부 원금이 120만 3,700원. 그래서 월 할부금이 SK보단 좀 싸게 나옵니다. 번호 이동으로 했을 때요. 자,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월 할부금이 58,386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번호 이동이 아니고 신규 가입이면은 조금 달라질 것 같거든요. 봐봐. 신규 가입은 아무래도 번호 이동보다는 할인율이 조금 적어요. 아까보다 좀 덜 나오죠? 그러면은 번호 이동으로 하면 아이폰도 할인이 되나? 아직 뭐 시장이 안 풀려서 그런지 공시지원금, 폰업지원금 다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13%로 봅시다. 13%. 아, 보면은 14버전은 완전 최신 폰이라서 그렇고 13버전은 할인을 해주는데 공시지원금이 11만원 마이너스, 폰업지원금이 30만원 마이너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는 그냥 제가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제가 그냥 어디 매장 아무데나 들어가서 대충 알아봐도 요정도는 할인을 다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싸다 비싸다 막 이렇게 판단을 하고 뇌피셜로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가격이 싼 건지 안 싼 건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업계에 계신 형님한테 여쭤보려고. 휴대폰 지금 판매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판매점을 하고 계신 형님한테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폴드4로 넣어왔거든요. 폴드4 제일 많이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그냥 네. 일반 매장에서도 네.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 막 특별하게 싸거나 전혀요. 전혀 그냥 아주 노멀한 네. 매장 가격이라서 아... 굳이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동네 매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차후에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네. 뭐 요금제를 변경할 때 뭐 아무래도 네. 근처에 가면은 또 네. 그만의 또 편리한 게 있거든요. 뭐 예. 케이스를 받는다던가 네. 뭐 뭔가 필름을... 또 액세서리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해주시고. 그런 거 다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네. 굳이 여기서 받아 모르는 사람한테 네. 이렇게까지 신청해서 가격이 네. 전혀 싸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래서 형님 다른 모델도 잘 나가는 게 요즘 네. 이제 플립4 이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걸로 8구 요금제로 네. 보통 5GX 프라임이란 요금제로 제일 많이 하고요. 8구 24개월 공시로 했을 때 폰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판매점 쪽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금 네. 24만원을 해줬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많이 빼주는 건 아니다. 그냥 어디 판매점을 가더라도 이 정도는 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아, 기본적으로 대박 하는 데들도 있나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여기서 24만 원이 아니라 성지가 아닌 일반 로드 매장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보통 한 30만 원에서 많이 빼주면 한 40만 원까지도 가능은 하거든요. 성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성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도 그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리베이트가 더 위를 빼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네요. 성지 기준에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일반 판매점. 일반 판매점 로드 매장도 이거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곳들은 그렇죠, 꽤나 있을 그렇죠. 것 같다. 맞습니다. 아, 이게 결론이네. 뭐, 근데 그 저거는 한번 봐주시겠어요? 선택으로 누르면은 선택약정 할인이 요금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그 선택약정은 요금 할인 받는 거고 단말기 할인은 단말기 가격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이거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아, 나 공부 좀 해왔어. 네. 기기를 살 때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공시지원을 받아서 받는 방법,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아서 선택하는 방법. 사람들이 이제 공시 가격으로 네. 이제 다들 이제 싸게 현혹돼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판매점을 해본 결과 네. 요 공시지원금이 네. 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네. 굳이 공시로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보니까 아까 공시지원금에서는 48만 원을 빼주고 네. 혼업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24만 원인데 요거 선택약정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더 업이 됐어요. 요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약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핸드폰 가격도 중요하지만 매달 내는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 매달 16만 원을 낼 거냐 뭐 14만 원을 낼 거냐 그렇죠. 요런 차이가 날 수가 네. 있고 요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네.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게 있어요. 24개월로 대부분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또 요즘에는 이제 대리점에서 또 이게 합법화를 해가지고
48개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로 안 좋은 제도인데, 대리점에서 이렇게 2년 있다가 기존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월 요금이 48개월 하다 보니까 월 요금이 조금 나오세요. 어차피 2년 있다 기기 바꾸지 않냐, 그때 와서 기존 기기 반납해라. 2년 동안 기계 가격은 내고 반납해야 돼. 빌려주고 반납하고 새 거 다시 받아서 그 또 반납하고. 결국에는 이 48개월을 사게 되면은 2년 동안 내가 100만 원을 지불하고 빌려 쓰는 거예요. 렌트가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함정인데 이렇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판매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할부를 때리면은 보통 2년 생각을 하고. 보통 2년으로 하는 게 맞고. 이게 지금 앱에서 공시랑 선택이랑 이렇게 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좋은데, 이거는 어디 통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이런 정도 정보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고 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사고 또 이렇게 또 상품도 받는 목록이 또 있을까요? 아, 이거요? 네. 기기만 딸랑 이렇게 네. 딱 오는 건지. 아, 보통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런 거 딱 뭐 다음 눌러볼까요? 네. 한번 눌러볼까요? 전화 상담을 동의해서 또 전화 상담을 따로 받아야 되고. 아, 그렇네요. 그냥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그냥 앱을 그냥 만들었다 요 정도로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어디 가서 눈탱이는 안 당하는데 그렇게 싸진 않다.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거면은 그냥 동네 매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좀 살짝 전 모델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 걸로 S22 보겠습니다. 네, S22. 이게 네. 플립4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시지원금이 48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공시지원금 15만 원. 아, 그러네. 확 줄여놨어. 저는... 아니, 그러네. 63만 원에 이거를 살 바에야 플립 사지. 플립4가 더 싸요. 굳이 이거를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선택약정으로 하는 건 더 이득일 거예요. 아마 선택약정으로 했을 때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오... 맞죠? 신기하다. 네, 신기하죠? 근데 기획가격은 분명 62만 원. 아까랑 네. 차이가 크게 안 나죠? 네. 그리고 이 할인되는 것도 역시나 동네 어딜 들어가도 네, 이 맞습니다. 정도는 그렇죠. 받기가 뭐 어렵진 않다. 아,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가격이다. 아, 형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그냥 지금 판매하실 때 방금 검색해본 플립4랑 폴드4 지금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단골이면은 보통 네.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빼드립니다. 공시지원금 네, 공시지원금으로 해도 되고 네. 선택약정으로 하든 저희는 한 35만 원 정도.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앱이 뭐 광고하는 것처럼 발품을 팔아서 어디서 알아보고 그런 것보다 더 저렴하다, 이거는 사실상 조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거 고객이 보고서 이게 싼지 비싼지 네. 몰라요. 최소한 뭐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남들은 이거 공시도 선택도 선택해야 되고 뭐 네.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람과 앞에서 대화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렇죠. 아... 이용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으로 넘기면은 전화 상담 가능. 어차피 전화 또 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매장 한번 가세요. 참으시고. 자, 그래서 업계에서 지금 휴대폰을 판매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아도 완전히 눈탱이를 맞은 가격도 아니지만 완전하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스팸 댓글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광고를 하실 거면은 가격이라도 뭐 말도 안 되게 싸게 해놓던가, 뭐 하나 엄청나게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면은 솔직하게 볼 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 채널이나 뭐 테크 리뷰 하시는 분들 채널에 이런 댓글 달지 마시고 좀 정당한 방법으로 좀 광고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셔서 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이게 스팸 댓글이 하도 달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보고 진짜로 그걸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으나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닐걸요? 네, 자 지금 여기 영상통화에 계신 분은 뻘진 연구소의 뻘진님입니다, 여러분.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갑자기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뻘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갖고, 그, 혹시 스마트폰 리뷰나 이런 거를 하시면은 스팸 댓글들 달릴 때 폰업이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아, 그거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게. 뭐 몇백 개씩 달려가지고 막 옛날 영상에도 달려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지울 수도 없어 그걸 또. 아니 그렇다니까요. 이거 지우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계속 아이디를 바꿔서 달아. 아 맞아요 맞아요. 차단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게 하나하나 해봤는데 해도 다른 걸로 계속 달리고 달릴 때마다 몇십 개 몇백 개씩 달리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 도배를 해놓으니까. 뻘진님도 테크 IT 리뷰를 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뻘진님.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많은 유튜버들이 짜증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정상적인 경로로 광고를 하십사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십시오.